안녕하세요. 베이스 골프 강도 프로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정타를 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. 진짜 수없이 많은 분들을 제가 비거리 레슨을 하면서 비거리를 늘려드리고 있는데, 아마추어 분들은 특정한 구조가 있습니다. 구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안정적으로 정타를 칠수 있고, 좀더 쉽게, 보다 쉽게 비거리를 늘릴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구조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첫 번째 영상, 어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어깨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해요. 왜냐면 아마추어 분들이 어깨에 힘을 못 빼죠. 잡고 치죠. 끌고 가죠. 헤드를 못 던지는 느낌이 나는 것도 어깨에 힘이 안 빠져서 그렇죠. 어깨의 구조가 안정적이고 내가 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면 보다 쉽게 헤드를 던지고 정타를 칠수 있고 비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어깨에 대한 움직임을 생각하기 이전에 모든 몸의 움직임을 한번 저희 생각을 해볼게요. 모든 몸의 움직임은 세 가지 축으로 회전을 합니다. 그래서 내몸 앞에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자, 찌 하시고 중간 손가락 이렇게 들면 세 가지죠. 그러면 이 축으로 저희는 다 회전하는 거예요. 자, 이 엄지손가락 축으로 내 축이 이렇게 꽂혀 있다 하면 뱅글뱅글 도는 느낌일 거고, 자, 이렇게 앞으로 꼬지가 꽂혀 있다 하면 나는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일 거고, 내몸 앞에서 옆으로 이렇게 꽂혔다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회전을 합니다. 세 가지의 회전을 꼭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. 그러면 어깨는 어떻게 움직이죠? 위아래로 움직이고, 옆으로 움직이고, 네, 팔이 이렇게 움직이고. 이렇게 어깨의 세 가지의 움직임입니다. 이세 가지 움직임 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동작이 있는데요. 그게 바로 내 어깨가 통으로 전체 다 회전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제가 어깨를 이렇게 끝까지 돌리면 내 뒤에 날개뼈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뼈가 빠지죠. 이게 바로 몸통에서 어깨가 빠지는 구조예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손을 크게 비틀면 내가 아파하겠죠? 그게 어깨가 빠지는 동작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동작을 골프를 칠때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냐면, 헤드를 던질 때 우측 어깨를 이렇게 빼버리세요. 헤드를 던지는 느낌에서 이렇게. 그래서 팔로스루 나올 때 선수들은 보통 스파인의 각도가 유지된 형태에서 지금같이 대각선으로 스윙이 되는 느낌인데, 아마추어 대부분의 분들은 헤드를 던질 때 우측 어깨가 올라오면서 피니시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. 그리고 아웃인이 굉장히 심해집니다. 다운스윙을 아무리 뒤쪽으로 잘 내려와도 내 팔뚝 이두가 있는 방향이 돌아나가면서 어깨가 뜨게 되면 헤드는 급격하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낮게 가게 되죠. 이 동작이 정말 많으세요. 그럼 왼쪽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내 어깨의 역할은 내 몸통과 내 팔을 연결하는 구조입니다. 연결 구조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연결하는 내 몸통과 내 팔을 연결하는 어깨가 몸통에서 분리되면 될수록 안 좋아요. 그래서 내 몸통에 항상 이 양팔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, 윗팔이 있고 아랫팔이 있죠. 그래서 저희는 팔꿈치를 가지고 이렇게 접힙니다. 그리고 윗팔, 아랫팔인데, 윗팔은 항상 내 몸통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.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왼쪽 팔꿈치가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죠. 팔꿈치가 바깥으로 가면 내 어깨가 올라오는 동작. 말 그대로 여기서도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가면서 날개뼈가 내 몸통에서 벌어지는 동작을 하게 돼요. 그러면 내 몸통을 돌리더라도 팔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향이 생기고, 내 몸통의 힘을 팔로 전달해서 클럽을 던지는 느낌이 아니고 내 팔만 이용해서 던지는 느낌이 자꾸 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? 그럼 셋업을 했어요. 어드레스를 하면 백스윙을 할 때는 왼쪽 팔꿈치가 바닥을 보는 느낌을 꼭 유지해 주셔야 되고, 내 오른팔은 또 동일하게 내 오른팔 이 앞에 보이는 이두 근육이 보이는 이 구간이 바깥쪽으로 바뀌면 안 돼요. 내몸 안에서
헤드를 던질 때는 아랫팔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저희가 아까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면 어깨가 빠지는 동작이 되고, 내 위팔을 가만히 손으로 잡고 손목만 이렇게 돌리면 아랫팔만 이렇게 도는 동작을 할 수 있죠. 이렇게. 그러면 이 팔꿈치 아래만 따로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, 저희는. 그래서 헤드를 던질 때는 내 위팔이 아니고 아랫팔이 던져지는 동작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정말 거의 90%의 아마추어 분들이 이 팔 전체를 돌리는 동작을 하시거든요. 헤드를 던지는 동작을 하실 때 내 오른팔 전체를 자꾸 쓰는 느낌이 아니고 위팔은 내 몸통하고 안정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에서 아랫팔이 던져지는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팔로스를 체크하실 때 오른팔 위팔이 왼팔 위팔을 덮으면서 가는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. 대부분 이러면 헤드를 던지는 속도도 늦고 페이스를 닫기가 더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위팔은 동일한 위치에 두고 아랫팔이 회전하는 느낌이 꼭 나셔야 돼요. 그래서 팔로스를 그쪽에서 보실 때도 지금처럼 제 오른팔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 안 들죠? 어깨가 팔의 구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래에 있는 느낌이 나셔야 됩니다. 백스윙도 동일하게 왼 팔꿈치가 아래에 보면서 내 어깨가 내 몸통에 잘 연결된 구조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팔꿈치가 뜨면서 하면 여기가 벌써 뜬 느낌이 보이시죠? 이렇게. 그러면 백스윙을 하면 잘못된 백스윙은 이렇게 팔꿈치가 바깥쪽 보면서 어깨가 들리는 느낌. 근데 백스윙을 잘했는데 칠 때 잘못 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 백스윙 잘했어요. 칠 때 어깨가 들어지는 동작. 머리가 왼쪽으로 끌려가는 동작을 만들 수도 있고 헤드를 못 던지는 동작, 구질이 오른쪽 왼쪽 와이파이를 만드는 동작이 어깨의 구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신 거 꼭 내가 그냥 맨몸이라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. 체크를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어깨 전체를 돌려서 내 날개뼈가 바깥으로 빠지네 하는 느낌 가져보시고 위팔 잡고 아랫팔만 이렇게 돌려서 손만 움직일 수 있네 체크해보시고 그래서 스윙하는 내내 위팔은 계속 안정된 팔꿈치가 내 몸 방향을 바라보는 방향 팔꿈치가 몸 바깥을 바라보는 방향이라고 하면 어깨는 불안정한 구조고 안쪽을 바라보게 하고 아랫팔이 회전하는 느낌을 찾아보셔야 됩니다. 이렇게 그 동작이 점점 커지면서 스윙이 될수록 손은 낮게 움직일 수 있고 헤드는 쉽게 던질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꼭 따라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비거리는 베이스 골프에서 쉽게 늘려보세요.